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왜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641년과 42년은 삼국에서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해입니다. 641년으로 가보면 백제에서 이제 뭡니까? 오랜 동안 제위에 있었던 무왕이 죽고 이 무왕의 아들이었던 누가? 의자왕이 이제 백제 마지막 임금으로 이제 등극을 했어요. 이제 의자왕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아주 총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해동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의욕이 앞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충장군을 시켜서 신라의 서부 요충지인 어디를 공격한 거야? 대야성 일대에 뭡니까? 40여 성을 이제 공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 이제 대야성주였던 김품성이 누구라고? 그렇죠. 김춘추 사위란 말이야. 김춘추의 제일 큰 딸내미 고타소의 남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김품석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부하였던 거밀의 와이프를 겁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밀이 뭡니까? 사실 대야성은 밖에서 공격해서는 함락시킬 수 없는 최고 요충지인데 이제 거밀이 뭡니까? 배신을 한 거죠. 사실 거밀 입장은 이해가 되죠. 자기 상관이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밀이 뭡니까? 백제에 내응을 해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대야성이 함락당하죠. 뭐 당연히 뭡니까? 대야성이 함락당했으니까 성주와 성주 가족들은 뭡니까? 당연히 다 목을 치지. 그래서 이제 소금 절여갖고 이제 당연히 뭡니까? 사비성으로 보내졌겠지. 자, 이걸 뒤늦게 알고,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빠, 이미 지금 선덕 여왕 후기쯤 되면 이제 신라에서 뭡니까? 신주류가 형성됐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외교, 사실 당나라에서도 뭡니까? 김춘추는 먹어주고 있었거든. 당나라나 외에서 이 김춘추는 먹어주고 있었거든. 알겠죠? 자, 뭡니까? 이 외교에 대당 외교나 대일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김춘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야계 무장 세력을 대표하는 김유신. 알겠죠? 당시에 뭡니까? 이 가야계가 신라군 군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 가야계 무장 세력을 대표하는 김유신. 알겠죠? 이 둘은 이제 혼맥으로 얽혔죠.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이었던 문희가 자 김춘추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란 말이야. 이것도 뭐 대충 첫 분위기가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 된 거란 말이야. 혼인 동맹이 맺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이어지는 소위 뭡니까? 신라의 신실세, 신주류가 형성이 된 거지. 이 과정에서 이제 삐진 게 누구야? 시험에도 나왔잖아. 이 과정에서 삐진 게 누구야? 비담이란 말이야, 비담. 그래서 이제 비담이 선덕여왕이 병에 드러눕자 비담이 난을 일으켰단 말이야. 비담이 뭐가 아쉬워서 난을 일으켰겠냐고. 얘도 이 비담은 명색이 성골 계열인데 자기한테 돌아와야 되는 왕자리가 자기한테 또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왜? 신라의 신주류 김춘추와 김유신으로 이어지는 이 신주류 때문에 자기한테 아무리 봐도 대권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선덕여왕이 병석에 드러눕자 난을 일으킨 거지. 이게 비담의 난이잖아. 이 비담의 난때 김유신 계열이 뭡니까? 굉장히 사실 뭡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결국 옛날에 김유신이 지금의 경산 당시 이제 압덕주라고 하지. 압덕주 총괄으로 있을 때 압덕주 군주로 있을 때그 지역이 이제 김유신의 무력 기반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의 경산에 있는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 비담의 난을 진압한 거지. 그러니까 비담이 제거됐다는 것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선덕여왕이 며칠 뒤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라의 신실세였던 김춘추가 곧바로 왕이 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안돼 있으니까 이제 승방공주를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앉힌 거지. 이게 진덕여왕이지. 알겠지? 어쨌든 간에 스토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스토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이제 대야성 전투가 여기 있어. 자, 당시에 뭡니까? 자기 딸과 사위를 잃은 김춘추는 자, 여러분 뭐라고? 백제 의자왕한테 복수를 다짐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사실은 왜 건너갔어요? 왜? 왜 건너갔는데 청병이 실패했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건너갔냐면 이제 고구려에 건너가서 영계소문한테 청병을 했죠. 군사를 빌려달라.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뭐 개념편 할때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자, 여러분 뭐라고? 고구려 영계소문한테 가서 청병을 한 그건 잘안 됐지. 오히려 뭡니까? 여기서 그 고구려 감옥에 갇히고 뭐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김춘추가 풀려났죠. 풀려나고 나서 이제 김춘추는 뭡니까? 당으로 건너가서 자, 여러분 누구에게?
장태종을 설득해갖고 이제 소위 나당동맹이라고 하는 걸 성사를 시킨단 말이야. 됐지? 자, 근데, 이건 진짜 무식하게 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기왕에 공부를 한 김에. 바로 이 해에, 신라와 백제 간에 이 대야성전투가 있던 이 해에 고구려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있었습니까? 영계소문의 정변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작년에 이 경감문 문제에 또 연계소문 문제가 나왔죠. 자, 사실 연계소문은 연계소문 집안은 이제 고구려의 뭡니까? 최고 명문가 귀족이었어. 아버지가 망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당시에 고구려의 룰에 따르면 아들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망리지를 하던 아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자였던 연계소문이 아버지 망리지 자리를 승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이제 자 뭡니까? 여러 귀족들이 오부의 다른 귀족들이 뭡니까? 연계소문이 성질이 기랄 개떡같고 포악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반대하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료해보면 작년에 이제 경감 문제에 나온 게 그거죠. 연계소문이 여러 귀족들에게 말 잘 듣겠다고 자 뭡니까? 맹세를 하고 나서 여러 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망리지 자리에 오르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연계소문이 뭡니까? 망리지 자리에 오른 그 무렵에 이제 당시에 뭡니까? 당나라가 이제 위협이 되니까 이제 연계소문은 요동에서 이 천리장성은 630년부터 647년까지 10한 6, 7년 동안 이제 요동에다 쌓은 그 뭡니까? 소위 이제 그 이 전략성들을 연결한 거지, 이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계소문이 요동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 무렵에 이제 뭡니까? 당에 대한 외교 노선을 둘러싸고 이제 고구려 귀족들 사이에서 이제 파가 갈린 거지. 자, 소위 이제 대당 강경파 연계소문하고 그다음 대당 온건파 영유왕을 따른 대다수 귀족들은 뭡니까? 당과 합친하기를 바랬지. 말이 좋아서 당과 합친하는 거지. 사실을 당의 조공책봉 질서 안에 들어가자는 거지. 사실 이 당에 대한 어떤 외교 갈등, 외교 노선의 갈등 이게 결국 뭡니까? 연계소문의 정변의 주된 원인이지. 연계소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궁중의 연회에서 뭡니까?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과 대당 온건파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뭡니까? 권력을 장악하고 스스로 대망리지가 됐다 이거지. 이게 642년이야. 알겠죠? 이게 642년이라고. 대체?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 봐봐요. 618년에 당이 건국돼서 자, 이런 뭡니까? 중원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켜 나가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다 신속을 했단 말이야. 신라도 백제도 외도 그다음에 토번도 알겠죠? 그다음에 안남도 자 저기 뭡니까? 북방의 작은 부족들도 전부 뭡니까? 앞다투어서 당에 신속했는데 오로지 뭡니까? 랴오뚱의 고구려만 자 신속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 뭡니까? 계속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한테 자꾸 압력을 넣었지. 이런 뭡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고구려 귀족들 사이에 뭡니까? 이게 외교 노선 갈등이 있었고 결국 뭡니까? 연계소문이 정변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안 그래도 응징하고 싶은데 잘 된 거지. 명분이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미국도 지금 전쟁 막 하는 거 아니잖아. 9.11 테러를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거지. 그냥 있는 아프간을 공격할 수는 없단 말이야. 당나라도 뭡니까? 지금 고구려를 침공하고 싶은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마침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무도한 자가 왕을 시해하고 사실상 뭡니까? 권력을 지멋대로 장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는 뭡니까? 천자가 이 고구려의 뭡니까? 무도한 자를 응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645년에 30만 정변을 일으켜서 뭡니까? 고구려를 침공한 거예요. 영계소문의 정변을 문제 삼아서 고구려를 침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645년인데 자 이때 고구려가 큰 위기를 겪었죠. 자 요동성 믿었던 요동성 백암성 자 계모성 다 떨어졌단 말이야. 당나라 군한테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진짜 고구려로서는 정말 위기였는데 자 뭡니까 안시성에서 사실 안시성은 뭐 요동성이나 계모성이나 백암성에 비해서 규모도 작은데 여기서 뭡니까 성주였던 양만춘을 중심으로 성민들이 자 당의 대군을 뭡니까 60일 동안이나 막아내고 농성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겨울 추위가 다가오니까 우리 원래 한겨울에는 전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태종도 자 뭡니까 겨울 추위가 다가오자 이제 뭡니까 마침내 퇴각을 했다 이거지.
고구려 입장에서는 격퇴, 당 입장에서는 겨울추위가 다가와서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간 철수를 한 거지. 이게 645년의 안시성 싸움이라는 거지. 대체? 근데 이 안시성 싸움에서 이제 당태종이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사 공부해보면 당태종이 군사적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구려 원정을 갔다가 수양제처럼 자기도 처참한 실패를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속 깊숙이 이제 이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이때 신라에서 김춘추가 쫓아와서 내가 폐하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다. 폐하 솔직히 고구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식량을 지고 평양성 앞에서 천조의 군대를 기다리겠다. 당태종은 기다리던 대답이 바로 그거죠. 이 보급로 문제 때문에 지금 고구려 원정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신라가 당나라 병력 30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짊어지고 평양성 앞에서 기다린다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의 뭡니까? 전술, 전략 전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뭡니까? 신라는 원수인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구려는 자 뭡니까? 요동의 골칫거리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이 두 나라 간에 뭡니까? 648년에 그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식하게 애울 게 아니라 스토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자, 요거는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여기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애우지 마시자는 거지.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말해? 자, 그러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자, 오빠. 나당 동맹이 맺어진 건 648년인데 실제로 나당 연합군이 움직인 건 660년이야. 왜 그럴까? 이때 이제 뭡니까? 당태종이 죽으면서 당고종이 즉위하는 이제 당에서 뭡니까? 소위 이제 권력 승계 작업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 이제 백제 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야. 자, 마침내 뭡니까? 660년 여름이죠. 자, 소종방이 이끄는 13만의 자, 뭡니까? 당병이. 자, 여러분, 인천 앞바다 덕적도에 상륙을 했단 말이야. 이에 맞춰서 신라는 뭡니까?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이. 자, 뭡니까? 탄현을 넘어서 이제 백제로 진격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십니까? 자, 백제는 뭡니까? 초등대응이 실패한 거지. 사실 기벌포에서 상륙하는 당군을 먼저 막아야 되는데, 이걸 냅두고, 그나마 싸울 수 있는 병력을 데리고 계백이 뭡니까? 황산벌에 나가서 이미 탄현을 넘어버린 신라군을 뭡니까? 거기서. 물론 이제, 계백이 잘 싸웠지. 네 번이나 이겼지. 하지만 뭡니까? 김유신이, 자, 김유신의 뭐 나름 이제 뭡니까? 비열한 희생 전략. 어린 화랑들을 뭡니까? 앞세우는 그런 희생 전략에 말려서 결국 뭡니까? 다섯 번째 전투에서 이제 결국 이제 백제가 몰살당했지. 계백의 군대가 몰살당했지. 그리고 뭡니까? 쪽팔리지만 700년 사직을 갖는 이 나라가 나당 연합군이 상륙한 지 20일 만에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가 멸망당했단 말이야. 알겠죠?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백제가 멸망당하고 나서 조용했습니까? 아니지. 사방에서 뭐가 일어났어? 부운동이 일어났어. 알겠죠? 자, 백제 부운동.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되죠. 이거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고등학교 내신 수준이야. 자, 여러분. 주류성에서 누구? 복신과 도침. 알겠죠? 자, 임존성에서 누구? 흑치상지. 자,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정교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복신도침이나 흑치상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 이거 뭐야? 얘는 고구려 부운동이 아니라 누구 부운동? 백제 부운동. 이 정도 아시면 9급은 문제 다 풀어. 9급 경찰은 그 정도면 문제 풀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전진. 자, 근데 오빠, 이 백제 부운동을 누가 지원했다고? 왜가 지원했다고? 바다 건너 왜가 지원했다고? 자, 그 이야기 시험 좀 나오죠? 자, 선수. 의자왕은 뭡니까? 의자왕과 백제 귀족들 지배층들은 전부 당나라 끌려갔어. 18,000명이가 끌려갔어. 그러면 백제 부운동도 전통시대는 무조건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왕조 국가니까 누굴 구심점으로 삼을 거야? 그렇죠. 그 부여씨 왕족을 새로운 백제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중심으로 부운동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 딱 봐도 할 사람이 누구야? 일본에 가 있는 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볼모나 인질로 추정되는데 외왕실에 가 있는 누구? 부여풍.
의자왕의 장자였던 부여풍을 짜봅니까? 백제 부운동의 어떤 새로운 구심점 왕으로 옹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백제 부운동 세력이 자 외에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난리 났다 시발 어 부여풍을 새로운 백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보내주라. 당신 이제 백제도 뭡니까? 자 사실 백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바다 건너 외열도가 이 백제가 멸망한 것에 대한 진짜 충격을 엄청 받았죠. 그 다음 타켓이 자기네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엄청 이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뭡니까? 이 부여풍을 백제로 보내면서 외로서는 뭡니까? 굉장히 대규모 병력이죠. 3만 명의 수군을 보내서 이 백제 부운동 세력을 지원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 백제 부운동 세력이 이제 뭡니까? 이 외수군 3만 명이 자 어디에서? 백강. 알겠죠? 일본 사서에는 백총강, 우리 사서에는 백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백강 입구에서 자 이런 뭐라고 나당연합군에게 패해서 돌아갔다 이거지. 이 백강 전투 이후에 뭡니까? 백제 부운동 세력은 사실상 막을 내린 거다 이런 거지. 오케이 말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뭐 이거 뭐 되게 아주 기본 아니에요 기본. 됐지? 자 그다음에 선수들. 자 그다음 이제 나당연합군이 그다음 타켓이 이제 고구려죠. 자, 고구려를 여러 차례,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여러 차례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구려는 끄떡하지 않아. 근데 고구려도 역시 뭡니까? 내분 때문이지. 연개소문, 20몇 년 동안 고구려의 절대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으면서 연개소문 아들들 사이 이제 권력 내분이 일어난 거지. 큰아들이었던 연남생이 동생이들에게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남생 이 개자식이 당나라에다 투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당나라군의 향도, 향도가 뭔지 알죠? 앞잡이가 돼갖고 고구려 668년에 뭡니까? 대대적인 자 고구려 원정에 뭡니까? 향도가 돼갖고 이제 고구려를 침공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이제 고구려 700년 사직이 문을 닫게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조용히 망했냐? 그건 아니지. 사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자 사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어디? 자 요동에 오골성에서 누구? 고연무. 그 다음에 한성에서 누구? 겉모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고연무나 겉모잠이란 이름이 등장하면 이거 뭐라고 이거?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이야. 됐죠?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고연무와 겉모잠 등은. 자, 여러분, 누굴 구심점으로 내세웠다? 누구? 보좌왕의 서자였던 누구? 안승 또는 안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 뭡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 자, 소위 이제 고구려 왕으로 내세웠다 이거지. 근데 고구려 부흥운동이 왜 안 됐습니까? 이것도 내분 때문이야. 안승하고 겉모잠하고 권력 갈등인 거지. 그래서 이제 안승이 겉모잠을 암살한 거지. 알겠죠?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도 자체적인 내분 때문에 결국 뭡니까? 실패하지. 됐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선수들.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자 이제 당나라가 뭡니까? 이빨을 서서 이제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원래 나당연합의 큰 뭡니까? 약속은 뭐야? 백제 땅은 신라가 지배하고 고구려 땅은 당이 지배하고 이게 큰 틀인데 당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옛 백제 땅에다 뭘 설치했어? 웅진도독부를.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고구려 땅에다 뭘? 안동도호부를. 그다음 심지어 자 신라왕 문무왕이 있는데 문무왕의 동생이었던 누굽니까? 김인문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해서 신라 조정, 신라 귀족들을 분열을 시키려고 했던 거지. 나오죠? 여기는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갑니다. 670년 이전에는 자 670년 이전에는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자 비교적 뭡니까? 사이가 원만했어. 근데 이제 670년 이후가 되면 자, 신라로서는 어떻습니까? 완전 죽소서 개주는 꼴 아니야. 그럼 이제 신라도 뭡니까? 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의 이제 정면으로 맞서게 되지. 자, 그래서 자, 옛 백제 땅에 자, 웅진도독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신라가 옛 백제 땅에 직접 뭡니까? 신라군을 보내서 당군을 무력으로 축출하지. 그래서 작년에 2013년 기상지계 그거 자, 잘못 출제해갖고 복수정답 처리된 거. 자, 뭐가 등장하는 거야? 뭐가 등장하는 거야? 소부리주라고 하는 게 등장, 소부리주. 알겠죠? 이 소부리주라고 하는 게 뭐야? 671년이야. 이거는
자, 옛 백제 땅을 실제로 뭡니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신라가 이걸 지배하고 접수한 게 아니에요. 당나라가 여기다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갖고 당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개새끼들이 큰 나당동맹의 큰 틀은 백제 땅은 신라가 먹는다. 고구려 땅은 당이 지배한다. 이게 큰 원칙인데 이 새끼들이 이걸 신라한테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라로서는 뭡니까? 처음엔 이제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신라가 뭡니까? 671년에 자 여러분 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금의 뭡니까?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자 당군을 축출하고 자 적의를 설치한 거야. 쉽게 말하면 옛 백제 땅을 신라가 직접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가 뭡니까? 신라를 이제 계속 협박을 합니다. 야 신라 개새끼들 너네 죽는다 까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등장하는 그 사료가 뭐예요? 그게 자 뭡니까? 청방입문서 그 강수의 그 외교문서에 능했다는 그 강수의 글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청방입문서 김인문 장군을 풀어주기를 청하는 글 답서린기서 서린기 장군에게 답하는 글 이런 강수의 외교문서가 다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 어쨌든 야, 너무 깊은 얘기인가? 아, 이 정도는 뭐 고등학교 수준인데 진짜 요 소브리즈라는 단어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고 이건 옛날에 기출 많이 됐어요. 공시에서는 2010년 이전에는 이게 기출된 단어예요. 이게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신라는 뭡니까? 이제 자, 더 이상 뭡니까? 자, 당나라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요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자, 누가 지원했다? 신라가 지원했다. 이 표현도 바로 이때 나오는 거야, 이때. 왜? 자, 당시에 뭡니까? 신라는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문제가 아니야. 당나라 새끼들이 한반도 전체를 다 처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뭡니까? 신라가 고구려를 당과 함께 쓰러뜨렸지만 이제는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당나라 새끼들이 문제니까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누구? 안승을. 지금의 익산에다 뭡니까? 보덕국이라고 하는 망명정권을 세워서 이들을 자 옆에서 뭡니까? 신라가 측면으로 지원했다 이거지. 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이제 드디어 뭡니까? 신라와 당나라의 갈등은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해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675년에 이근행이라고 하는 장군이 뭡니까? 당군 20만을 이끌고 자, 이런 뭡니까? 지금의 자, 이런 뭐라고? 한강. 자, 임진강 유역에 뭡니까? 당군이 상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차례 소전투들이 있지만 다 기억 안 해도 돼. 뭐 적성전투, 마전전투 이런 거 다 몰라도 돼. 그 7급용도 아니야, 그건. 딱 하나 뭐라고? 매소성 싸움이야. 지금의 의정부인 매소성에서 당군 20만을 격파한 거야. 이때 뭡니까? 뭐 유명한 얘기, 노획한 말만 3만 필이래. 그러니까 졸라게 대승을 거둔 거지. 알겠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당나라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쓴 거지. 우리는 사실 뭐 그냥 서린기 하지만 중국인들이 당나라 사서의 서린기는 전쟁의 신이거든. 거의 뭐 관우의 반열이거든. 이 서린기 장군이 뭡니까? 직접 당군을 이끌고 자 뭡니까? 자 바다로 자 뭡니까? 기벌포에 상륙을 한 거야. 알겠죠? 이걸 얻겠다고 신라 수군이 자 이 서린기의 뭡니까? 자 당나라 해군 당나라 수군을 뭡니까? 여러 차례 격파를 해갖고 이제 퇴각을 시켰지. 그래서 이제 나당 전쟁하면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매소성 싸움, 기벌포 전투. 675년이 매소성 전투. 676년이 기벌포 전투.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는 뭡니까?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자, 이 국경선을 확정 지으면서 뭡니까? 사만일통,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된다 이건지. 오케이, 말이야?